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아있는 스톤을 싸그리 깡그리 날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나부터 고! 요즘 들어 가차를 못한 지가 꽤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몸이 근질근질 거리더라고요. 도박 중독 신고가 관련 번호가 1336인가 1366인가 그럴 건데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곤란해요. 열 번째. 아이고, 망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유인 뽑기를 안 했을 텐데. 어찌 한낱 인간 따위가 앞날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27일에 스톤 유료 스톤 결제를 했어야 됐는데 공교롭게도 까먹는 바람에 서버비 납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히스메나 뽑기는 좀 더 차후로 미뤄야 될 것 같고 귀가 밝은 킬큐어 메리나 9번째랑 10번째는 이제 AS가 이렇게 확정으로 나오는 유료 가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미티나 중복 발주 되었고요. 10번째는 오르코필리아 MP40을 회복시켜주는 VC를 갖고 있어가지고 보스전에서 어나더 포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추구하는 입장에선 여러가지로 유용한 캐릭이 가뭄의 담비 같은 캐릭이 될 것 같습니다. 용명의 만남이 여기 있네요. 이건 이제 10번째에서 4.5성 5성 가챠 캐릭 이게 이제 명암이 확정으로 나오는 그런 가차를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무료 스톤이죠? 이게 익숙하지 않은 버전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유지가 힘드네요.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루디아 마지막 같은데 베이나 비나 턴이 지금 그러면 108배쯤 될 것 같은데 가챠 캐 중에 1001위인데 다음 현현이 어투바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나 현현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뒤로 편집상의 기만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얼른 탈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세상에 내 명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최종경이라니. 아이고 인용의 저 문만기 상급 비전서. 아 근데 히스메나 뽑기를 아직 못해가지고 그래도 10%로 내보내니까 얼마나 나올 것 같고 기린금호 받고 하나 더 있으면 이제 부엌으로 사서 불려오 에이스 그렇지 하나 남았다. 언더헤드 스타일의 호우즈키